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상의학과 주최 복부 초음파 연수 강좌 온라인 사이버 이러닝이 2022년 4월 17일에서 5월 20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저도 신청해서 12개 강좌 모두 다 열심히 수강하였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소개될 강좌는 비장의 초음파 검사, 울산의대 박효정 교수님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효정 교수님 비장의 초음파 검사 같이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비장에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한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박효정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프린 비장은 초음파로 검사가 비교적 용이한 장기이지만 1차로 비장에 생기는 질환이 드뭅니다. 그리고 비장의 국소병변들은 초음파 송인에 서로 중복이 되고 소견이 중복이 되고 또 난스페시픽한 경우가 많아 초음파로서 정확한 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장 이상이 확인된 환자의 경우 초음파는 진단과 추적 관찰, 추후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 유용한 모달리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나토미입니다. 비장은 좌측 횡경막과 위장 사이에 있는 복강 내 장기입니다. 이것은 가스트로스프레닉 리가멘트, 그 스토마하고 스프린하고 연결되는 리가멘트, 그 다음에 스프레노레날 리가멘트, 스프린하고 리날, 그렇게 스토마, 리날, 키드니하고의 리가멘트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종축은 좌측 10번째 넋골선상에 있습니다. 크기는 상한이 12cm로 알려져 있으나 나이가 들면서 크기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12cm가 이제 버리미터로 생각하지요. 12cm 이상 되면 스프레노메갈리로 판정합니다. 두 번째 초음파 어프로치. 비장은 초음파로 쉽게 디텍션이 가능하나 때로는 간호 전방 내지 내측으로 위치한 위장과 대장의 공기로 해서 소니 윈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복부 초음파에 사용된 3.5에서 5MHz 탐척자를 사용하고 슈파인 앙하위에서 좌측 9번 내지 11번 인터코살 스캔을 통해 비장을 관찰합니다. 이게 슈파인에서 많이 하지만 간혹 오른쪽으로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터로서 약간 돌려내고 왼쪽을 들어 올린 후 라이트 데쿠피스 검사하는 게 용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라이트 데쿠피스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베에서 한 사람은 창자가 밑으로 처져가 스프린 관찰에 용이합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 라이트 데쿠피터스보다 이 슈파인에서 관찰이 용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는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스하고 용이치 않을 때는 슈파인에서 손을 뒤로 해간 그래서 그렇게 옆쪽 그 허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어프로치합니다. 복부 앞쪽에서 안테리어 어프로치는 위장 간의 공기 음영을 해서 비장이 가려져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 것이 안테리어로 풀어지는 시도 아닌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자가 천천히 숨쉬기에서 비장의 최대 범위를 검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호흡의 정도를 찾습니다. 정상 비점은 보통 인버티드 콤마 또는 커피 빈 쉐이프를 보입니다. 비장은 매우 균일하고 간, 췌장, 신장보다 높은 에코를 보입니다.
국소적으로 불균열한 에코로 보일 때 병적인 상태를 시사함으로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네, 스캔법이죠.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비장의 병변입니다. 첫째는 비나인 난튜머러스리죠. 양성이고 튜머 아닌 병변. 첫째는 액세서리 스프린 부비장입니다. 컨제니탈 스프레 아노마리 중에서 가장 흔하고 10% 정도로 발견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흔한 겁니다. 약 크기가 1에서 4cm 크기로 라운드하거나 오발한 형태이고 복강의 뇌에 어디에 존재할 수 있으나 대부분 스프리닉 하일룸에 위치합니다. 비장과 동일한 에코로 보입니다. 그 림프노드 커진거나 또는 췌장 미부에 발생한 고형 종기와 감별이 필요합니다. 림프노드는 하일룸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칼라 도플할 때여 가지고 이렇게 스프레닉 베슬에서 하일룸으로 들어가는 혈류 신호를 관찰합니다. 췌장 미부에 발생하는 고형 종기하고 감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감별에 어려운 경우는 드뭅니다. 액세서리 스프린은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원더링 스프린. 이 스프린을 고정하는 리가멘트가 없거나 이제 스프린 게스트로 스프레널 리가멘트, 그 다음에 리노 스프레닉 리가멘트, 스프레놀 레날 리가멘트죠. 이게 없거나 비정상인 경우 스프린이 고정되어 있자고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스프린 토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업도미널 페인 호소하는 환자에서 스프린이 레프트 서브 프레닉 에리어에 보이지 않고 다른 부위에서 인버티드 코마 쉐이프의 매스가 있고 리버보다 약간 낮은 에코제네시스를 보인다면 원더링 스프린의 토전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원더링 스프린은 토전을 잘 일으킵니다. 다음에는 스프레노메갈리입니다. 비장 크기 자체는 초음파로 쉽게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장 종대의 스프레노메갈리 진단은 환자의 체격이라든지 성별, 나이, 비장의 두께에 감안해서 판단합니다. 대개 성인은 비장의 장경이 12cm 이상 되면 스프레노메갈리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비장의 크기는 남자에 비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크고 나이 들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장 종대는 요즘은 체격이 큰 사람이 많아서 비장이 20대에서 남자에서 12cm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cm 넘더라도 비장 종대로 판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장의 장경이 12cm 안 되더라도 단경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습니다. 통통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스프레니 인덱스로 해서 비장의 장경하고 단경을 곱해가 40 이상이면 비장 종대로 판정합니다. 다음에는 40세 이상에서 스프레니 장경을 끈 선에서 스프레니 하일룸이 바깥으로 돌출하거나 또는 액세서리 스프린이 있거나 또는 비장의 로우폴이 벌징할 때는 혹시 스프레노메갈리가 있는 컨디션이 있지 않는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비장 종대는 이런 질환에서 나타나는 비특이적인 소견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포털하이퍼텐션의 컨제션이 가장 많습니다. 그 위에도 감염, 염증성 질환, 아네미아, 침윤성 질환, 네오플라스염에 의해서도 비장 종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장 종대와 국소 비장 병변을 동반하는 경우는 림포마, 메타스에서 헤마토마, 압세스를 의심해야 됩니다. 비장이 커져 있고 국소 종대일 때는 림포마 침윤이거나 또는 우리의 메타스테이스거나
또는 헤마토마, 혈종이거나 압세스 등을 의심해야 됩니다. 가장 흔한 큰지에서 스플레노메갈리는 다른 경우와 달리 간경변증이나 콜라테랄 베슬의 발달 소견 동반이 되면 감별 진단 가능합니다. 임상적으로 대개 간경변이 분명한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우린전화가 감별한 필요가 없습니다. 감마 안티바디가 보이는 것은 후방 음영이 없는 미세한 점상 고액호가 산재된 형태로 보입니다. 감마 안티바디 요거는 이제 스프레인 안에 점상 고액호가 깔려 있는 거죠. 주로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을 때 스프레노메갈리가 있을 때이 생기고 여기 이제 브리딩을 문맥과 압이 중화되면 그 안에서 브리딩 해가 거기에 있는 헤모시데린의 칼시피케이션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작은 칼시피케이션 때문에 후방 음영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장의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